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레고 배트맨 무비 70901 미스터 프리지의 얼음 공격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미스터 프리지의 공격으로부터 발전소를 지키라는 스토리의 제품이고요, 201피스짜리 제품입니다. 이번에 영화 개봉을 하고 나오는 제품인데요, 미스터 프리지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나왔나 싶은 정도로 약간 좀 존재감은 없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은 34,900원이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한 20,000원대 후반에 가격이 판매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19.99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담시의 발전소를 지키는 사람이다. 아유, 고담시의 정전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발전기를 돌려야지. 별 문제 없나? 잘 돌아가고 있네. 다행이다. 아이씨, 저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발전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불면증 걸려서 제 눈 좀 보세요. 제발 소리 좀 줄이시든지 딴 데로 이사 가세요. 그럼 빌런 주제에 말이 맞네. 썩 꺼져라! 필런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이렇게 공격하다니 참을 수 없다. 자, 나의 파워슈트를 입고 발전소를 없애버리겠다. 근데 이거 내 거 아니잖아. 에이, 갈아봐야겠다. 야, 공무원, 너 공무원이면은 민원이 들어왔으면 제대로 해야지. 네 맘대로 내 빌런이라고 공격을 해? 자, 나의 아이스 광선을 받아라. 정전이 됐다. 아니, 지금 고담시가 정전됐는데 배트맨은 어디 간 거야? 아유, 안 되겠다. 로빈의 팬텀존 게이트로, 너는 팬텀존으로 들어가라 이놈아. 다시 고담시 불이 들어온다. 와, 아니, 배트맨이 정전된 사이에 변태 옷을 입고 저런 장난을 하고 있다니. 아니, 배트맨, 나의 히어로인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그게 무슨 추태요? 미안하다. 나의 취미가 좀 이상하지. 양해해 주기 바란다. 양아본 지고 뭐가 없습니다. 당신도 팬텀존으로 가십시오. 아이, 창피해라. 얼떨결에 내가 여기 주인이 됐네. 배트맨의 잘못된 업보로 내가 이제 고담시의 제일 부자다. 박스의 이미지인데요, 미스터 프리즈가 로봇을 타고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얼음으로 얼려서 관리하시는 분을 잡아놓고 이제 배트맨이 구하러 오는 스토리고요. 미니피규어는 자,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박스 뒷면에 보시게 되면 배트맨이 악당을 혼내주는 그런 캐릭터 나오고요.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그냥 발전소 같은 모습 그려놨고요. 얼음에서 탈출해서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고 계시고, 자, 이렇게 타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그 넥서나이즈에서 나오는 이번에 그 배틀 슈트 그거랑 좀 살짝 비슷한 느낌이고요. 발전소 작동하는 거, 얼음 하는 거, 발사되는 기능, 자,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스터 프리즈입니다. 자, 아주 그냥 피규어도 독특하고요. 무기 봐라. 그냥 아주 그냥 상당히 거창하게 자, 만들어 놨고요. 자, 몸통은 약간 좀 로봇식으로 돼 있는데, 자, 얼굴도 약간 좀 예전에 나왔던 프로모션하고 다르게 약간 얼굴도 약간 로봇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위쪽에는 유리관 같은 거 하나 끼워져 있어서 자, 저 차가운 온도를 보관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 로봇적 미니 피규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 대원입니다. 발전소를 지키는 캐릭터인데요. 위쪽에 레고시티 소방관처럼 자, 이렇게 자, 뭐 맹독가스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 이렇게 돼 있고, 자, 적들하게 싸우기 위해서 무기도 하나 자, 들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트맨 캐릭터인데요. 뭐 하도 많이 나와서 이런 캐릭터인데 배트맨 부메랑 들고 있고요. 자, 무슨 뭐 화염 방사기인가? 배트맨이 총은 잘 안 총은 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무기를 하나 들고 있는 자, 이런 캐릭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건 이제 그 미스터 프리지의 엑소 슈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 높이는 11 정도 되고요.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는 넥소나이츠 파워 배트 슈트에 들어가는 그 블록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조종칸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파이프로 있지 이쁘게도 만들어 줘 있고, 저 들어가는 방향은 넥소나이츠랑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인데, 자, 무기 떼어 주시고, 자, 요쪽에다가 자, 이렇게 태워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올려서 뒤쪽 쫙 잡
잡혀주시고요. 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고, 손 블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블록 독특한 걸로 되어 있으며, 자, 다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작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슈트를 입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요, 자, 이 로봇에다 껴주게 되면, 아, 이제 한 적당한 무기가 되는구나 하고, 이제 넥송아이치하고 싸우려나, 자, 이런 캐릭터, 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발전소 해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구현해 놨는데, 경첩 블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연료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뭐, 각종 계기판, 뭐, 테이프, 뭐, 게이지 표시하는 거, 뭐, 전원 켰다 올렸다 하는 거, 이런 부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여기 발전소에, 뭐, 조커가 시켰나? 조커가 시켜서, 가서, 뭐, 발전소를 멈춰라! 라고 하는 순간, 미스터 프리지가 다 가서, 쭉쭉쭉쭉 하는데, 아이고, 저거를 소개를 안 시켜드렸구나. 자, 요 얼음 블록이 요런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얼음 블록 들어가 있는데, 총을 빵! 싸서, 그러면 요 분 같은 경우가 얼어가지고, 자, 요렇게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얼려서. 요거는 예전에 그 배트맨과, 미스터 프리즈 나온 제품에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하나 나왔던 거 기억이 나는데, 자, 고급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때 배트맨이 나타나서, 미스터 프리즈 서라! 내가 불로 녹여야지! 하면서 쭉쭉쭉쭉 녹여주셔서, 아저씨 탈출하시고, 자, 미스터 프리즈 슉슉 쏴서 무찌른다는 그런 스토리의 제품 되겠습니다. 좀 단순한 구성이고요. 영화 보신 분들은 미스터 프리즈가 나왔었나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설명서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레고 70901 피자 가게에 뭐 나오는 거하고 70911하고 70900 세 개를 합쳐가지고요. 자, 이렇게 조금 더 큰 구성의 뭐 이렇게 건물들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세 개 제품 구입하신 분들은 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구성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레고 배트맨 무비 같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도 인기가 있지만 각종 프로모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치 사면은 준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둘씩 사다 보니까 배트맨 무비 제품을 다 구입을 하긴 했네요. 어제도 저기 지금 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7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배트맨이 롤러스케이트 타는 뭐 광대인가 뭐 하는 또 프로모션 나왔더라고요. 또 그런 제품도 나왔으니까 그냥 구입하시기보다는 대형마트나 레고 쇼핑몰에서 프로모션 같은 거 감안하셔서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그런 제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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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